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디까지 참는지 보고 싶은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비뚤어진 역사관과 교양 수준이 드러난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사임이 밝혀졌습니다. 혼자 먹기에 지나치게 많은 빵을 구입하는 등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들도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빵통위원장이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진숙 씨에게 서둘러 임명장을 줍니다. 어제 국회에 이 씨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해놓고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씨가 임명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자 방통위원장 재임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서둘러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배려심 깊은 대통령입니다. 그 배려심 국민들께는 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겁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야권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이젠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 같으니까요. 방송위 상임위원회는 김태규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씨와 다를 바 없는 인사입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뇌물로 받은 아내 김건희 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준 공로입니까? 검사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돌려막다 탄핵소추에 앞서 버리더니 앞으로 방통위원들은 죄다 권익위에서 데려다 쓸 겁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또 뭔가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그 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노동개혁하겠다면서요. 경사노위를 하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 주변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요? 윤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당도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에 조국혁신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고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선택한 윤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의 진실 정말 몰랐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국외 요원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간첩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입버릇처럼 전정부 탓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도 우선 민주당 탓을 해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대표에게 지난해 9월 12일 21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해당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정점식 유상범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두 의원은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이른바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지와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를 하기로 했더군요.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했는데 정점식 유상범 의원을 불러 2023년 9월 12일 법사위 일소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두 의원이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라며 펄쩍 뛸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이네요. 그러면 법원 행정처가 강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간첩법 개정 의견이 나왔던 전말을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중요한 법이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노력을 좀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이제 와서 웬 딴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였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한 번도 한 바가 없죠. 한 대표가 굳이 책임을 묻고 싶다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물으셨어야죠. 그래야 어제 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를 중국 동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스스로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말고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는 방법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